돈이 되는 시장새끼로 바로 이어갈 텐데요. 자, 오늘 돈이 되는 시장새끼는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지, 주목을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들 골라봤거든요. 급등락새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새끼 먼저 급등락 한 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알체라가 15% 넘게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20% 넘게도 상승했다가 상승 탄력은 약간 줄었는데요. 역시 인공지능 AI 관련주들이 최근에 가장 또 핫한 섹터이기도 합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다음은 레몬레인이 15% 넘게 상승하다가 현재는 13% 가까이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우려 때문에 주가가 다시 상승부를 켜고 있고요. 반면에 테라사이언스는 6%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테라사이언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 세 가지를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 좀 보세요, 본부장님. 네, 레몬레인 좀 보겠습니다. 레몬레인이요. 네, 사실 이게 공시가 나왔는데 네. 이제 P&I 문화창조투자조합이랑 P&I 문화기술투자조합이 공시상으로는 이 지분율이 3.45%가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지금 이제 또 암묵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에서는 이제 한 5% 정도까지는 좀 확대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총 주식 발행수의 3%가 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 열람을 할 수 있는 회계장부를 열람을 하는 부분을 좀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법상 사실 이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거를 안 보여주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절 사유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명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어서 뭐 경쟁사에게 뭐 정보 유출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가 아니면 좀 방법이 별로 없다라고 좋네요. 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도대체 경영권 분쟁으로 이슈가 되느냐? 사실 이제 레몬레인 같은 경우가 최근에 재벌집 막내 아들로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주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회계장부를 열람을 하게 되면 안에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의 일단 최소한의 투명성을 조금 더 제고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슈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좋은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은 비상장일 때 이 열람을 해서 이제 공격적인 뭐 M&A 같은 경우도 좀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등사 가처분이나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해당 부분이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지는 과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초입 부분이라는 좀 인식이 있는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뭐 레몬레인 같은 경우 대주주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으로 확대가 되기까지는 조금 좀 너무 과하다라는 시나리오가 좀 형성이 되는데 그래도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될 수 있고 열람만 하더라도 사실 회사에서는 투명성을 제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되더라도 상당 부분 좋아질 수 있다. 근데 사실 이 방향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경영권 분쟁에 대한 또 이슈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좀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통상적으로 경영권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 뭐 주가의 탄력성이 뭐 크게 나오는 경우 뭐 500%, 700%도 나오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런 좀 높았었던 수익률들을 좀 기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단기적인 수급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오늘의 급등 사유는 그거라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일단은 위치적인 위치도 지금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로 기대감을 받았었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다 반납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레몬레인 같은 경우는 뭐 신병부터 시작을 해서 기대작들이 연이어서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컨텐츠 제작소로서의 조금 기대감들이 좀 커진 상황인데 최근에 또 삼성에서의 OTT 확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OTT에 대한 경쟁이 심화가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컨텐츠 제작사로의 이런 확대가 수혜가 넘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보시더라도 오늘 일단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조금 눌림목에서는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얼마든지 경영권 분쟁 이슈가 추가적으로 터지게 되면 주가에 또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레몬레인을 좀 설정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레몬레인 어쨌든
한번 크게 시세 나왔고 네. 좀 쉬는가 이제 추세 꺾였는가 싶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모멘텀이 생겼습니다. 가격 전략은 네. 그럼 저희가 어떻게 잡을까요? 사실 또 조금 말아 올리기는 했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눌렸을 때 접근을 해보시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약간 거래량이 동반해서 상승이 나왔는데 뭐 네.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수 있지만 사실 후발로 조금 들어가시기엔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갭 부분을 만약에 바로 안 가면 갭 부분을 메우기 때문에 갭 사이에서 좀 매수를 좀 진행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22,300원부터 23,500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28,500원을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레몽레인의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을 제외하더라도 앞으로의 뭐 컨텐츠에 대한 이런 성장 기대감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해당 가격대 라인까지는 좀 상방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라인은 20,0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릴 텐데 이 가격이 급등이 나오기 전에서의 좀 횡보가 나왔었던 가격대 라인이고 최근에 주가가 다시 되돌림 현상이 나왔을 때도 해당 부분들이 크게 이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20,000원을 기점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손절라인 20,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재벌집 막내 아들로 크게 시세를 보았던 레몽레인 쉬는가 싶었는데 이번에는 주주 회계장부 열람 관련 소송 때문에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오늘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눌렸을 때 담아보는 전략으로 한번 저희도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이 되는 시장새끼 일단 급등락 한끼 확인해봤고요. 다음은 수급이 쏠리는 종목 보겠습니다. 수급새끼도 바로 체크해보죠. 돈이 되는 상승기 이번에는 수급 두끼입니다. STX가 오늘 2% 넘게 상승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가 오늘 좀 들어오네요. 장중에는 5% 가까이도 상승했다가 탄력은 약간 줄었습니다. 다음 유한타증권입니다. 증권주들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는데 유한타증권은 외국인들이 무려 11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성은 어제 오늘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순매수 쌍끌이 매수가 나오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 체크해봤는데 이 중에서는 본부장님이 어떤 종목 보세요? STX를 STX요. 좀 선정을 했습니다. 네. 뭐 사실 좀 꼬리가 많이 달리는 종목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만약에 좀 지수가 이제 내일부터는 또 설날 인출 이슈로 조금씩 좀 수급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또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급이 쏠리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좀 괜찮은 투자처로 또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일단 이 종목을 좀 선정을 했고 고요. 최근에 드론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죠. 이번에도 UAE에서 사실 이제 다목적 수송기 개발을 공동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는데 해당 부분에서의 좀 방산 협력이 본격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뭐 해당 지역에서는 이런 드론에 대한 공격도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있어왔기 때문에 뭐 드론 방어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불안 안전 요소 들을 하기 위해서 뭐 천공부터 시작해서 좀 다양한 부분에 대한 수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STX 같은 경우는 15년부터 이런 국내에서 이 선별적으로 이제 안티드론 체계를 좀 만드는 것으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해 좀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었던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국내에서 이제 종합 안티드론 체계를 좀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공공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을 좀 제공하는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제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 보고서 보시면 뭐 무역부터 뭐 벨브 항공 리조트 등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최근에 이런 드론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적인 뭐 드론 이런 본부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추가적인 얘기들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일단 좀 급등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뭐 JCN 시스템 같은 이제 드론을 이제 뭐 판매하는 유통업체들 지금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와주고 네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성 부분에서의 충분한 순환매를 좀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단 조금 선정을 조금 해봤고요. 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뭔가 엄청난 유의미한 수급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외국인의 물량들이 좀 들어왔다가 나갈 때 조금 단기적인 조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의 수급을 조금은 집중해서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정도만 좀 추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STX의 가격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네, 사실 뭐 이 급등이 나왔다가 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6,000원부터 6,000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가부터 6,000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매수 단가 좋게 해 보시려는 분들은 5,700원까지 조금 하단 열어 놓고 접근을 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7,000원입니다. 사실 이전에 좀 급등이 나왔을 때 좀 이 하단 라인 부분 인데 최근에도 이제 하락 이후에 좀 급등이 나올 때 해당 부분까지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력이 나온다고 한다면 해당 부분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요 위에는 또 단기 매물이 좀 있는 상황이어서 네네.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을 돌파하는 부분들이 좀 나오는 것들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5,3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닥권 라인 부분에 좀 하단 부분인데 해당 부분 이탈됐을 때 사실 특별한 이슈가 없거나 하면 이제 갭 부분들이 다 메워졌기 때문에 좀 한번 크게 하방이 열릴 수 있어서 5,300원으로 좀 선제적인 대응 필요하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TX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함께 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포착이 됐다가 좀 빠져나가는 게 또 빠르긴 하지만 앞으로의 추이 계속 지켜보면서 가격 전략 주신 걸로 대응을 해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테마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관심 있는 테마, 테마 새끼도 함께 체크해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의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입니다. 탄소 배출권, 온실가스 관련 테마가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중의 탄력은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빨간불 켜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와 탄소 중립 협력과 관련된 언급이 있으면서 오늘 상승세 기록하고 있고요. 드론 관련주도 역시 드론 군 배치 소식에 계속해서 테마를 받으면서 모멘텀 받으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0.2%대 상승세. 반면에 웹툰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좋았다가 다시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것인지 쉬어가는 양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심 있는 테마 세 가지 확인해봤고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에 어떤 종목을 좀 보세요? 웹툰 쪽에 키다리 스튜디오를 좀 점검해보겠습니다. 네네. 사실 웹툰주는 다 한 번씩 읊었던 것 같아요. 네. 한 번씩은 다 다뤘는데 후발로 좀 안 다뤘던 종목이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라는 종목이거든요. 뭐 사업의 영역 흐름을 보시면 이제 웹툰이나 웹소설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9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웹툰 관련된 종목이고요. 예전에는 정말 유명했는데 레진 코믹스 랑 그렇죠. 이제 봄툰, 델리툰을 자체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 타 플랫폼 업체에 이런 이제 웹툰들을 좀 납품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웹툰 쪽은 전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카카오 엔터에 사우디 구프 펀드가 1.2조 원을 좀 투자를 했죠. 네. 해당 부분에서 이제 국내 웹툰 기업들의 좀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 지역에서의 좀 진출이 최근에 좀 진행이 있었죠. 그래서 해당 지역 같은 경우 특히나 또 이런 이 메카라고 불리는 지역까지 좀 돌파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런 웹툰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앞서서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웹툰 IP로 만든 이제 드라마나 영화나 굉장히 흥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작 IP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뭐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DNC 미디어에 대한 이런 IP 보시면 뭐 게임까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이 IP를 확대를 할 수 있거든요. 뭐 캐릭터 상품이라든지.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기대감들이 좀 충분히 커질 수 있고 앞서서도 삼성 OTT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OTT 경쟁이 심화가 되면 될수록 사실 콘텐츠 제작사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원재료로 좀 제공 할 수 있는 이런 웹툰 쪽도 기대를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한 터미널 레이트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지만 가용 소비가 줄어들었을 때 또 적은 비용으로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쪽이 또 이쪽이다 보니까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웹툰 관련 종목 중에 키다리 스튜디오까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키다리 스튜디오는 어떻게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을까? 가격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지금 현재 가격대부터 9,500원까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14,500원으로 전거 좀 돌파해서 이전에 좀 개파락 나오기 전 가격대까지 좀 회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라인은 8,350원인데 사실 웹툰주들 중에서 굉장히 후발이어서 충분히 좀 상승 흐름들을 좀 기대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웹툰 관련 테마 중에
키다리 스튜디오까지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종목, 레몽레인, STX, 키다리 스튜디오 한번 잘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대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새끼 세 가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